샵입니다. 우리 께서 브라운코 잘 들리 계시는데요. 업그레이드를 원하셔가지고 그래서 합니다. 안쪽 보시면 이렇게 옵션들도 부럽지 않게 남부럽지 않게끔 필터라든가 2.2인치 업그레이드 하고요. 이렇게 무게추가 또 달고 아래쪽에도 옵션들 좀 했습니다. 수업도 하셨고요. 자 이제 차 외관을 이제 꾸밀 차례라고 외관 꾸미는데 보시면 귀여워. 그렇죠? 이게 뭐냐면 가지치기입니다. 가지치기. 여러분들이 이제 산에 같은 데 갔다 보면 이제 가지 있으면 손으로 이렇게 걷어내잖아요. 근데 RC카에는 손이 없잖아요. 걷어낼 사람이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나무가 있다고는 이렇게 나뭇가지 있으면 가다가 이 나뭇가지가 이렇게 쭉 이렇게 시야를 가리는 걸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가지치기. 근데 이거를 앞쪽에 하시는 분이 있고 이거 지금 뒤쪽에 하시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앞쪽에 뒤쪽에 하시는 분인데 저는 앞쪽에 하면 이게 다 걸릴 것 같거든요. 예. 보이세요? 뒤쪽에는 얼마 걸릴지 모르죠. 일단 저는 앞쪽과 뒤쪽과 관계없이 그리고 구별을 하려고 인터넷상으로 찾아봤는데 이걸 뭐 다 자유자재로 막 아무렇게나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제 실제로 굴리시는 분이 실제로 굴리다 보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간격만 맞춰가지고 일단 간격만 맞춰가지고 여기다가 작업했고요. 작업을 했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앞뒤가 바뀐 것 같다 그러면 여기 나사 뿅 그리고 여기 나사가 뿅 그러면 되겠습니다. 자 제품 이름은 가지치기. 자 가지치기라 검색하시면 되겠고요. 이거 옵션을 해가지고 점점점점 튜닝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갈 길이 뭡니다. 그래도 가지치기 제대로 한번 주행을 할 수 있게끔 세팅할 테니까요. 가지치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 미니차들도 이것도 가지치기 하면 이쁠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오케이. 자 가지치기 옵션 한번 사진 찍어봤습니다. 오케이. 사진 한번 찍을까요? 썸네일. 썸네일 잘 볼게요. 썸네일. 오케이. 짠.